지금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. 눈이 항상 이 상태고, 네, 그리고 여기 준영이 싸대기 때리고. 어떡해. 막 이런. 역시 정웅인표 딸바보 연기는 다르네요. 극중 캐릭터인 정수철과 정웅인 중 누가 더 딸바보 같아요? 글쎄요, 우리 정수철 씨가 아무래도 예. 늘 달고 다니는 게 우리 효, 우리 정희영. 딸 이름 타투하는 사람이 드물죠. 아, 여기 이게 다리. 네. 두 분 다 딸바보인 걸로. 정수철이 더 딸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드물지? 어, 무섭네요. 마지막 마무리를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? 고생 많았어요, 리나 씨.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자친구의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철부지 여대생 정우혁으로 시선 강탈에 나선 조보아 씨. 기존에 제가 했던 역할들은 아무래도 좀 통통 튀고 발랄한 역할이 많았는데 그거랑은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네, 자르게 됐어요. 선배님들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애교 만점 조보아 씨,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? 채실아, 조보아 씨의 케미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. 최근 로즈데이를 맞아 조보아 씨가 채실아 씨에게 꽃을 선물하며 남다른 케미를 뽐냈는데요. 꽃 보니까 선배님 생각이 나서. 많이 그다음 뒤집으려고 같이 만났는데 저쪽에서 이제 꽃다발 하나 들고 이렇게 저한테 오는데 설마 저거 나한테 줄 건가? 아니겠지 했는데 정말 저한테 안겨주는데 되게 감동이었고요. 아, 원래도 이쁜데 정말 이쁜 짓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. 꽃이 꽃을 준 거죠. 꽃이 꽃을 준 거죠. 아, 맞죠. 네. 꽃에게. 맞죠, 네. 꽃에게. 꽃에게. 너무 감사하다. 이런 센스쟁이 사랑받는 후배 비결 배워갑니다. 그룹 뉴키스와 UMB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아이돌 이준혁. 이번에는 연기돌로 변신. 대선배들과 호흡을 맞추며 신인답지 않은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데요.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! 원래 가수인지 아셨나요? 이 작품... 네, 들었죠. 네. 지금 많이 바빠요. 선배님들께 네. 노래와 춤 보여줄 수 있을까요? 네. 바쁜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시키면 뭐든지 한다! 선배님들을 위한 아이돌 매력 대발산! 잘 들으셔야 돼요. 아이돌 무릎에서 들려온 남다른 소리. 선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엔딩 포즈까지 성공. 와, 멋있다, 진짜. 멋있다. 이야, 와. 드라마에서도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. 이번에 따랐다. 파이팅!